슬기로운 건강 생활을 위해 마련한 시간이죠. 데일리 건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외과 전문의 임시연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외과 전문의 임시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오랫동안 운전을 하거나 아니면 한 자세로 오랫동안 서서 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렇게 잘못된 한 자세로 오래 있는 것이 악영향을 미치는 질환, 정맥 혈관 이상에서 생겨 발생하는 하지정맥류입니다. 네. 해마다 환자가 늘고 있어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하지정맥류에 관한 다양한 지식을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다리가 붓거나 또 종아리, 허벅지에 불편감이 느껴진다면 이 하지정맥류 의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건강하고 예쁜 다리를 위협하는 질환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임시연 원장님과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하지정맥류 어떤 질환인지 좀 알려주세요, 선생님. 팔과 다리에는 크게 피부 밑에 있는 피하층에 있는 표제정맥 그리고 근육층에 가깝게 있는 심부정맥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를 연결하는 관통정맥이라는 게 있는데요. 정맥류는 그 중에서 표제정맥에 생기는 혈관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그림은 많이 보시던 그림이지만 네. 마지막 그림 같은 경우는 튀어나온 게 없죠. 그러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정맥류 해놨습니다. 네, 이 정맥들이 딴 게 아니라 그 다리 쪽에 있는 큰 정맥에 있는 판막이 망가져서 생기는 게 하지정맥류고요. 따라서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들이 튀어나와야지만 하지정맥류라고 하는데 네. 네.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만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실제로는 어느 외국 책이나 외국 자료들을 찾아봐도 그런 표현보다는 정맥류란 정맥이 구불거리면서 확장되는 병이다라고만 돼 있어요. 정맥이 우리 몸 어디나 다 있죠. 네, 그래서 정맥류도 우리 몸 어디나 다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저는 다리에 주로 생긴다고 생각했는데 어디에나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선생님? 그게 이제 위치, 생기는 위치에 따라서 하지정맥류, 상지정맥류, 뭐 식도에 생기면 식도정맥류, 예,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 앞에 이름이 붙는 거네요. 그렇죠. 네. 자, 근데 말씀하신 대로 또 일반인들은 쉽게 구분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튀어나와 있지 않다면. 그렇죠. 그렇다면 내 몸속에 이런 정맥류를 구분하는 방법 있을까요? 일반인들이 구분하는 정의대로만 방법? 생각하시면 돼요. 정맥류 정의가 구불거리면서 확장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예, 구불거린다. 그리고 확장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확장된다라는 게 문제인데요. 우리 일반적으로 정맥의 정상 크기 아시나요? 모르시죠? 예, 네, 정상을 모르는데 확장됐다, 축소됐다 그렇죠. 말 못하겠죠. 네. 네, 저희도 그거 하나하나 다 외우고 있는 선생님들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금방 보느냐? 바로 구불거리는 혈관을 찾는 겁니다. 아, 구불거리. 근데 이제 문제가 옵니다. 내 몸의 동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구불거렸다 펴졌다 할 수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때는 제일 중요한 게 자세인데요. 아. 바로 해박적 기본 자세, 즉 체조 타고 서서 네. 어깨만큼 자기 다리를 벌리고요. 네. 그리고 손은 이렇게 45도 각도로. 아마 이런 그림 보신 적 네네, 있을 거예요. 네, 많이 봤어요. 예, 미켈란젤로가 네. 어떤 게 해박적 기본 자세냐 그거 찾은 아. 건데요. 바로 이 해박적 기본 자세에서 이제 구불거린 혈관 찾는 거예요. 근데 손이 요 상태와 요 상태에 따라서 이게 또 구불거리는 게 달라지거든요. 네, 맞아요. 튀어나온 느낌이 나고. 그래서 요 혈관, 이 손은 손등과 손목이 평행하게. 아, 쭉 핀 상태에서. 네, 핀 상태에서 구불거리는 혈관 찾습니다. 아. 만약 그때 상지에 구불거리는 혈관이 있다. 상지 정맥류가 되는 것이고요. 아. 다리에 보였다. 하지 정맥류가 되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기본 자세에서 구불거리는 혈관을 찾으면 된다. 네, 근데 그 중에 그 구불거리는 정맥이 다리에 있다면 이제 하지 정맥류가 되겠네요. 네. 자, 근데 이렇게 다리에 정맥류가 생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원인이 뭘까요, 선생님? 네, 정맥류는 딴 게 아니라 우리 정맥에는 큰 정맥 속에는 즉 심장을 기준으로 밑에 있는 큰 정맥에는 이런 식의 판막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판막이 물리학적으로 망가지면서 생기는 게 바로 하지정맥류죠. 아. 근데 그 원인은 대부분이 유전적인데 소인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즉 제가 환자다 그러면
저의 부모님 그리고 그 형제분들 즉 이모 고모 삼촌이죠. 네네. 그 중에 누군가 한 분은 정맥류 환자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유전적 요인이 크네요. 네. 근데 그렇다고 그러면 내 형제, 내 아이들 다 올 수 있느냐? 올 수도 있지만 안 올 수도 있거든요. 아. 그 중에 누구냐면 첫 번째는 호르몬입니다. 아. 이 호르몬이 주로 여성 호르몬이라 여자가 남자보다 3, 4배 더 많은데요. 아, 네. 여성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생리할 때 생리 간격이 28일 따박따박 맞지 않고 이게 간격이 좀 들쭉날쭉해요. 예, 그러면 그럴수록 더 많고요. 오. 나는 생리 간격이 28일 따박따박 맞는데 양이 좀 들쭉날쭉해요. 예, 이런 분들 더 심합니다. 많고요. 그렇군요. 또 갑상선이나 당뇨, 다른 호르몬 질환이 있다 그러면 이분도 많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다른 혈관계 질환, 즉 혈압이 높거나 오히려 젊은 여성분들 너무 낮거나 아. 그리고 다른 뭐 고지혈증이나 다른 혈관계 또 선천적 혈관계 지형 이런 것들이 있으면 또 많이 발생을 합니다. 두 번째가 직업입니다. 직업상 이렇게 계속 서 있다던가 아. 그것도 움직이지 않고 계속 가만히 네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또 무거운 걸 많이 든다던가 이런 분들 더 심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아. 마지막으로 잘못된 생활습관 이 있어서 오는 네.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생활 습관. 아마 뭐 이거 말고도 원인은 한 7, 80가지 더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전체 원인의 거의 8, 9할 됩니다. 그렇군요. 네. 또 호르몬이나 임신으로 인해서 하지정맥류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데 임신 중에 하지정맥류가 생기는 건 아무래도 태아가 이제 커지면서 또 산모의 무게도 많이 나가게 되니까 생기는 게 아닐까 싶은데 어떨까요? 네, 저도 어렸을 때, 즉 학생 의대 가기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저 아기 때문에 네네. 뭐 많은 문제가 생기겠다. 근데 실제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이펙트보다는, 그런 효과보다는 호르몬 변화가 더 큰 문제더라. 아, 호르몬. 예. 네, 그런 게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아마 임신하기 전부터 정맥류가 있었을 겁니다. 몰랐을 거죠. 아. 문제는 그러다가 애를 갖게 되고 호르몬 변화가 크게 되니까 증상이 확 발현이 되는 거죠. 아. 근데 이럴 때는요. 저희가 보통 애기 낳고 산욕기 6주가 지나고 또 6주를 더해서 한 3개월 정도를 기다려봅니다. 자연스럽게 나아지도록? 자연적으로 많이 좋아질 때가 있습니다. 아. 그렇다고 해서 집에서 그냥 마냥 기다리지 마시고 네네. 저희 전문의들하고 꼭 상담을 해가면서 기다려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임신 후에는 3개월 정도 좀 살펴보고 그 후에도 나아지지 않으면 좀 치료를 진행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궁금한 게 아무래도 하지정맥류의 증상하면 뭐 말씀하신 대로 뭐 겉으로 보이는 구불구불한 좀 확장된 혈관 찾으면 되겠지만 이거 외에 또 좀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는 게 있는지 이게 또 궁금해요. 정맥류라는 게 판막이 망가져서 피가 올라가지 못하고 역류하면서 생기는 증상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후로 가면 갈수록 다리에 피가 보이죠. 그러니까 붓죠. 근데 부은 거를 잘 모르세요. 아. 어떻게 알면 되냐면요. 발목 양말을 신고 나갔다가 집에 와서 벗었는데 자국. 그 자국이 5분 안에 안 풀리더라. 네. 그거는 아, 나 부종이 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정말 이제 하지정맥류 그냥 뭐 방치할 질환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진단받으면 치료를 해야 되지만 사실은 이게 또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질환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넘기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근데 이렇게 오래 방치해두면 어떤 문제점, 어떤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혈관에 혈전이 끼면 그걸로 인해서 혈액순환이 더 불편해지고 또 이 혈관에서 주변 조직으로 또 주변 조직에서 혈관으로 왔다 갔다 용이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혈전이 딱 껴버리니까 그게 안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피부에 가까우면 피부 색깔까지 변화가 옵니다. 아, 피부 색깔에도 영향을 네. 주죠. 혈관 근처에 있는 피부 색깔이 누리끼리하게 변하다가 검게까지 변하고요. 그러니까 뭐 미용적인 걸 떠나서 그러면서 굉장히 심하게 아파들 하세요. 아프기도 하고. 네. 두 번째로는 혈전이 있는데 이게 커지면서 뭐 막는다 이건 아니지만 왜 늘어나는 게 더 빨라요? 딴 데서 떨어져 나온 혈전이 여기서 탁탁탁 박혀버리면 순간적으로 피가 막히죠. 네네. 예, 그러면서 그 혈관이 지배하는 데가 괴사가 일어납니다. 헉?
그래서 이렇게 피부 괴사도 오고. 네, 정말 가볍게 볼 질환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치료 잘 받아야 할 텐데요. 하지정맥류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선생님? 저희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이거는 그 정맥내, 큰 정맥내에 있는 판막에 물리적으로 문제가 오기 때문에 네네. 그걸 화학적인 약이 도움이 되진 않죠. 그래서 그 판막이 망가져 있는 중요 혈관을 없애는 게 없애요. 네,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없애는 방법에 따라서 수술이 나눠지는데요. 물론 네. 그전엔 뭐 튀어나온 거 보기 싫어서 아니면 그것 때문에 통증이 와서 그것만 없애는 수술도 있어요. 국소정맥 제거술이라는 게 있긴 있는데 네네. 그것이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치료의 방법에 따라서 첫 번째 발거술이라고 완전히 그 문제되는 혈관을 다 긁어내는 수술이 있습니다. 발거술. 그리고 요즘 많이 하는 레이저 혹은 고주파 이용 혈관 접착술 혹은 제거술이라고 표현하고요. 또 이제 요즘에 배나실요법이라는 게 있어서 그걸 하는데요. 예, 개인적으로 아직 배나실요법은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 도입된 지가 얼마 안 된 수술법. 예, 각종 합병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지금 저희 선생님들이 보고한 게 한 10%에서 30%까지 보고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저는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수술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그리고 수술 무조건 수술을 도입하나면 수술 전에 뭔가 좀 해보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거는 수술로도 끝나는 병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술했어요. 예를 들어서 수술까지 했지만 유전적인 요인, 그리고 호르몬적인 요인, 네. 직업적인 거 이런 게 수술한다고 바뀌어지나요? 이런 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계속 재발할 수 있고 계속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병이 바로 하지정맥류입니다. 따라서 그 중에서 원인 중에서 잘못된 생활습관 그거라도 고쳐보자 해서 나온 게 바로 대증요법이고요.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신는 게 있습니다. 압박 스타킹? 네. 그리고 주사 약물요법이라고 하는 경화요법이 있고요. 이 경화요법은 아주 초기에 밸브 한두 개 망가져 있는 그런 초기 아니면 수술한 다음에 보조적으로 쓰이고요. 그리고 이제 몇가 말씀드렸던 네 가지 방법으로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마 요것들이 아마 같이 다 병행되어야 하는 그러니까 대증요법, 경화요법, 또 수술까지도 그렇죠. 좀 병행한다. 그리고 대증요법은 정말 가능한 평생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러니까 계속 관리한다라고 생각해야겠네요. 자, 근데 기본적으로는 가장 좀 핵심적인 치료는 이제 수술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 자, 그럼 수술법 간단히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발거술이라고 그건 이제 절개를 좀 크게 합니다. 이 사타구니 쪽에 절개를 하고 또 하나는 무릎 아래쪽으로 절개를 해서 네. 이제 대복제 정맥 같은 경우 그런 식으로 긁어내는 수술이고요. 옛날에는 많이 했는데. 솔직히 요즘엔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의료보험 적용이 돼서 좋은 방법은 있지만 장기간 입원도 해야 되고 각종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많이 꺼려하시는 그런 수술이 됐고요. 네. 그리고 요즘에는 제일 많이 하는 건 솔직히 레이저 이용 제거술. 레이저 제거술. 네. 네. 고주파 이용 제거술인데 두 가지 비슷해요. 근데 차이는 레이저는 1300도의 열을 이용한다는 거고 고주파는 120도의 열을 이용해서 혈관을 그러니까 이해하기 좋게 태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오징어금은 이렇게 오그라들죠. 혈관도 오그라들면서 안에 있는 혈관 그 다른 피하나 뭐 이런 것들하고 같이 굳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제 죽은 혈관이 돼서 몸에서 염증반응을 통해서 천천히 흡수하면서 없어지게 되는 방법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주로는 이제 레이저나 고주파 치료를 많이 시행을 하신다. 네. 자, 근데 이제 수술 후에 일상생활 복귀까지 기간이나 뭐 예를 들면 부작용 같은 건 생기지 않는지 이런 후에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떨까요? 부작용 없는 약 없고요. 그렇죠. 합병증 부작용 없는 약이나 수술 방법 없습니다. 많이 보고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화상. 아, 화상. 네, 피부 그, 쪽에. 네, 피부 쪽에 화상이 오는데 그런 분들도 있고 또 하나가 이 혈관이 신경하고 같이 따라가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신경을 많이 손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희귀한 뭐 합병증 얼마든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잃는 게
어떤 거라는 걸 잃을 수 있다라는 걸 알면서도 이걸 하는 건 얻는 게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그래서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평생 이 정맥류는 한 번 이상은 수술을 하실 겁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권하는 건 가능한 한 예, 빨리 수술하고 관리 잘 받으시는 게 좋다라고 권합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데일리 건강 하지 정맥류에 대해서 임시원 원장님과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겨울철 하지 정맥류 환자들이 좀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 있으면 전해주시죠. 겨울이 되니까 오히려 환자분들이 증상을 이제 많이 없어져요. 아까 온도 많이, 영향. 네, 온도가 떨어지니까 무거운 것도 좀 적고 붓는 것도 적고 아, 나 좋아진 거다. 착각들을 많이 하셔서 방치하시는 정말 좋아진 건 아닌데. 네.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맥류 환자분들이 또 좋아하는 게 사우나 찜질방 이런 데 좋아하시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오는데 너무 뜨거운 데는 가지 않으시는 게 좋고 네. 또 가신다 하더라도 30분 이상 노출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 운동하시라고 저희가 권하기도 하지만 그 운동도 해 떨어지고 차가운 이럴 때 하지 마시고 해가 떠서 어느 정도 햇볕이 있어갖고 온도가 좀 올라간 상태에서 운동을 하시는 걸 권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적절한 온도를 좀 유지해주는 것도 하지 정맥류에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제때 치료만 받으면은 또 예후가 좋은 게 또 하지 정맥류라고 하는데요. 악화될 때까지 방치하지 마시고 증상이 나타나면 적절한 치료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쉽게 풀어가는 건강 이야기 데일리 건강 오늘 여기까지고요. 임시원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